자, 봅시다.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보기 먼저 보라고 그랬죠? 자, 생태계가 파괴된 것, 적자 생존, 생명의 기원, 먹이의 연쇄, 생물의 분류 뭐 이런 거네. 아, 뭐 생태계나 생물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겠네요. An oyster, 굴이야, 굴. 이것은 여기 밑에 나오죠. Oyster, 굴. 굴은요, can spawn 100 million eggs. 자,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게 100만이야.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뭐 10, 100, 1000만, 10만. 그러니까 이것은 1억 개가 되는 건가? 100만의 100이니까. 100만의 100. 1억 개의 알을 spawn 낳는데 at a time, 한 번에 1억 개의 알을 낳는데, 근데 만약 이 모든 알들이 살아남는다면 바다는 would be filled, 무엇을 가득 찰 거야? with oyster, 굴로 가득 찰 거야. 그죠? 이런 얘기야. 이렇게 알을 낳는데 그것이 다 살아남으면 다 저게 됐겠죠? 자, since, 뭐뭐, 여기서는 뭐뭐 이후로가 아니라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 since는. not all can survive, 모든 알들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there is, 무엇이 있습니다? competition, 경쟁이 있어. among the individuals, 그 각각 개별, 이 individual은 개개인의 개별의 이런 뜻이야. 그 각각 개별이, 개별이라고 하면 좀 힘들고, 인간은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개체라고 하면 되겠지. 하나하나. 그럼 하나하나 사이에, among이 뭐뭐 사이에야. 그 하나하나 사이에 경쟁이 있어요. in a species for food. species가 종을 말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무슨 종류 할때그 종이야. 이것은 파충류의 하나죠. 그럼 파충류가 하나의 종이잖아. 그걸 말하는 거죠. 종류 할때 종. 자, 음식을 향한 그 종들에 있어서 각각의 그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그다음에 또는 worms, 따뜻함이나 또는 공간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공간이나 온도, 따뜻한 온도,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음식 이런 거에 모든 경쟁이 있다는 얘기야. In the struggle, 그러한 어떤 투쟁, for existence, 그 뭐랄까, existence는 이렇게 exist가 이제 뭐 존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존재니까 존재 또는 뭐 생존 이런 뜻이거든요. 존재를 위한 또는 생존을 위한 그런 struggle, 투쟁에 있어서 only the fittest, 가장 적합한 것, fit가 이제 딱 들어맞는다는 뜻인데 최상급이니까. 가장 잘 들어맞는 것만 또는 잘 들어맞는 것 또는 the ones 또 하나 어떤 거냐면 that are the best 최고의 것 able to adapt. adapt가 이제 적응하다 이런 뜻이야. 적응하다. 자, 환경에. 자, 환경에 적응을 잘할수 있는 최상의 것 하나 또는 가장 잘 들어맞는 것 생존에 그 투쟁에 있어서 가장 잘 들어맞는 것 하나만 will prevail 할 것입니다.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우세한다는 것은 이제 살아남는다는 얘기겠지. 그러므로써 동물들, the warmest fur, 그냥 가장 따뜻한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살아남습니다. 추운 지역에서. 그리고 식물들, require, 요구하다. least amount of water. 그러니까 물을 the least가 이게 가장 적은이야. 자, less가 이제 적은이잖아. 가장 적은이 least 가장 적은 양의 물을 가지고 물을 요구하는 것들은 식물들은 survival 살아남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막에서 이런 뜻이겠죠. 지금 무슨 얘기야? 자, 굴이 한 번에 1억 개 알을 낳는데 이게 다 살면 바다가 가득 찬다는 얘기지. 그렇다니까 1억 개를 낳으면 얘네들은 대부분 많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뭘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 뭐에 따라서? 그 종에 따라서. 그 종. 그러니까 굴 얘네들 하나의 종. 그 species. 그 안에서도 음식이나 물이나 온도나 공간에 대한 경쟁 때문에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 딱 들어맞는 놈만 살아남던지 아니면 환경에 잘 맞는 놈만 살아남던지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그런 놈들만. 그죠? 그래서
따뜻한 그 뭐냐 털을 가진 놈들이 추운 지역에서 살고 그다음에 물을 가장 적게 먹는 놈들이 사막에서 살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뭘 말하겠어? 살아남는 놈 바로 적자생존이죠. 왜? 생태계 파괴 이런 얘기 나오니 생명의 기원도 안 나왔죠. 먹이 연쇄? 먹이 연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자 포식자가 제일 누구냐 이거지. 매일 아래에 있는 놈을 누가 잡아먹고 그럼 얘네들은 또 누가 잡아먹고 또 누가 잡아먹고 하면은 맨 위에 있는 포식자 이런 것들을 먹이 연쇄라고 하잖아. 그죠? 분류한 것도 없어. 적자 생존. 자,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이 말이.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요런 거. 뭐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요거 있죠. 요거에서. 그죠? 생존을 위한. 한번 다시 한번 해석을 다시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고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전체적인 맥락을 잘 봐야 돼.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굴은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한 번에. 만약 이 알들이 모두 살아난다면 바다는 굴로 가득 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남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뭐뭐 사이에? 그 종들 사이에. 음식과 물과 온도, 따뜻함과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이런 생존에 대한 투쟁은 가장 적합한 놈 또는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한 놈만 우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들, 가장 따뜻한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추운 지역에 살아남고요. 식물들, 물을 가장 적은 양의 물을 흡수하는 식물들은, 요구하는 식물들은 사막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2번이었죠. 자, 여기까지, 5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